신 LGX 노트 울트라북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 슬림하고 너무나 작아서 노트북인지 노트북인지 구분이 안 되실 텐데요. 이 제품은 울트라북입니다. 옆쪽에 보시면은요, 14.7mm의 두께에 세상에서 가장 얇은 울트라북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무게면에서는 1.21kg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을 보시면은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관에서도 너무나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스크래치 면에서도 더욱더 보호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가볍게 1.2kg의 무게를 차지하는 것 또한 이 알루미늄으로 구성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LG 노트 울트라북의 또 가장 큰 장점은요, 보시는 것처럼 부팅 속도가 단 9.9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단축키가 있어요. 이 단축키를 처음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요, 절전 모드로 변환이 됩니다. 또한 네, 이렇게 아무키나 눌렀을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요. 밑에 단축키를 눌렀을 경우에는 제가 다른 창을 띄워놨을 경우에 네, 띄워놨을 경우에 메인 페이지로 가는 단축키가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 단축키를 누르시면은요, 검색 필터가 추가가 되고요. 네, 이 단축키를 누르면 내 컴퓨터. 네, 이런 다양한 단축키를 통해서 저희 울트라북 또한 너무나 간편하고 10분 빠르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또 하나의 좀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이런 많은 이런 많은 창들을 실행하고 있었을 경우에 제가 갑자기 외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두 문을 닫아야 된다거나 뭐 USB에 저장해야 된다거나 내지는 그냥 닫고 나가서 자료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요, 단축키 FN과 F11을 동시에 눌러주시면은요, 절전 모드로 돌아갑니다. 절전 모드로 돌아갔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현재 배터리 소모량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30일 동안 지속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는요, 단 7초 만에 다시 실행이 되면서 내가 사용하고 있던 차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